대부분 사육조수가 20마리 이하인 영세 농가들이어서 한우 사육 마리수 감소로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내년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철수 세력의 출현으로 선거판도 예측이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조선대 법인 이사회에 9명의 후임 이사를 조속히 선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임시 이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광주 전남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서귀동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내일 실시됩니다. 투표를 앞둔 구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소 키우기를 포기하는 농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 20마리가 안 되는 영세 농가들이지만 정부 대책은 없습니다. 이러다 한우 사육 기반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첫 소식 문현철 기자입니다. 20년 넘게 한우 사육 한 길만 걸어온 고재규 씨. 한우값 폭락으로 키울수록 빚덩이만 불어나는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 사육을 접기로 했습니다. 예, 계속 사료값은 인상이 돼가지고 도저히 그 타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차시에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더 손실을 보기 전에 그냥 폐업을 한 것이 나았겠다. 정부가 FTA 피해 보전을 위해 폐업 신청을 받은 결과 열 농가 중 한 농가꼴로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사육 두수가 20마리 이하인 영세 농가에서 신청이 집중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료비는 상승을 하고 있고 소값은 주춤거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 압박 때문에 그저 폐업을 신청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폐업 신청 마리수도 전체의 10%에 이르지만 침체된 한우 가격이 회복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소값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적정 수준을 넘어선 사육 마리수. 농가가 폐업하더라도 마리수 감소로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축산업계의 전망입니다. 시장 흐름에 자체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그 양이 없어져야 되는데 다시 톱니 제바퀴 돌댔기 다 사육한 사람들이 다시 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육 두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다만 농가만 축소가 되는 거죠. 대규모 폐업으로 영세 농가의 대출과 사육 규모 확대라는 한우 농가의 구조 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구례군 주민 소환 투표가 이제 10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인구 3만 명이 안 되는 이 작은 지역의 여론이 오늘 하루 종일 분분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5일장이 열리는 날. 장터 곳곳에서 소환 찬성과 반대 측의 주장이 강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표정은 담담합니다. 네,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그냥 아직 탓은 못하고 이제 주민들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먼저 서귀동 군수를 심판해야 한다는 측이 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몇 개월 남았는데 좀 더 해볼게 놔주지 이런 온정주의가 참 구례군을 망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꼭 투표에 참여해서 구례군에 저같이 젊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서귀동 군수 측은 자신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만큼 투표 자체가 필요 없다며 투표장에 나서지 말 것을 호소합니다. 주민들 만나는 사람마다 이번 투표가 부당하고 또 이 투표 결과에서 책임져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책임한 투표고 또 이게 나쁜 투표라는 걸 갖다가 그 주민들한테. 국민들도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구례 사람들이 그걸 억울하니까 그런 걸 내는 거고 그 진실로 군수를 여참에 바꿔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생기고.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자꾸 시끄럽게 해서 부족한 돈을 왜 자꾸 쓰자고. 아, 국민 세금 아니야, 세금. 구례군 주민 소환 투표는 새벽 6시부터 구례군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8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밤 8시가 되면 개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이렇게 양측이 어떻게 보면 서로 극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투표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에서 했던 그 투표 모부는 많이 다르다. 많이 제한이 되어 있다. 이번 주민 소환 투표는 유권자의 3분의 1인 7,667명 이상이 참여해야 투표함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율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2년 전 주민들에 의해 처음 청구된 주민 소환 투표는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뒤로한 채 이제 결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내년도 지방선거가 이제 꼭 6개월 남았습니다. 오늘의 집중 취재는 지역의 선거 판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안철수 세력의 등장으로 셈법이 복잡해진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구도. 먼저 윤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대결했던 지난 2006년 이후 8년 만에 호남에서 정당 간의 경쟁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선거 전에 안철수 신당이 창당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민주당과 대결은 불가피합니다. 성적표에 따라서 야권의 주도권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광역단체장 자리를 놓고 혈전이 예상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실력들을 지방선거를 통해서 한번 국민들께 평가받아보자라는 게 기본적인 로드맵인 것 같고요. 특히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는 민주당으로선 텃밭이란 점에서 안철수 신당으로선 바람의 거점이란 점에서 결코 내줄 수 없는 선거구입니다. 양보 없는 전쟁은 예고돼 있고 선거에 나설 후보군도 활동폭을 넓혀가고 있지만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양쪽 모두 후보를 결정할 규칙을 만들지 못했고 두 세력이 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연대하더라도 호남에서는 대결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지만 싸울지 말지를 결정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 초까지도 선거 구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각 진영의 후보군들이 각계 전투하는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다음은 시도교육감 선거 구도입니다. 광역단체장과 달리 교육감 선거는 출마하겠다는 입지자들이 여럿이어서 벌써부터 경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계속해서 조현성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전은 한마디로 과열 양상입니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입지자만 대여섯 명.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인물까지 포함하면 10명에 이릅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장희국 현 교육감을 포함해 같은 전교조 출신인 윤봉근, 정익원 두 시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내년 시교육감 선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이 세 후보군의 단일화 여부입니다. 보수 성향의 후보군들도 속속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단 회장을 지낸 박인하 의원과 박표진 전 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영수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 등이 오래전부터 유권자들과 접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군으로는 양영일 전 국회의원과 김항복 조선이공대 총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전은 상대적으로 평온합니다. 장만채 현 교육감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긴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경쟁 후보군들이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희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과 정현석 도립대 교수 등의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지난 선거 때 지원군 역할을 했던 진보 진영이 장교육감을 계속 지지할지 여부가 내년 교육감 선거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교육부가 조선대 법인 이사회에 후임 이사 선임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임 이사 1명, 임기 만료 이사 8명 등 모두 9명의 후임 이사를 조속히 선임할 것을 이사회에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조선대 법인 이사회의 현 상태를 이사 전원이 결혼인 이사 부존재 상태로 규정하고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임시 이사를 파견할 예정이라는 점과 함께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발 방사능 파문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수협들의 위판 실적은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그래도 국산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일까요? 김윤 기자입니다. 일본 방사능 유출 파문에 직격탄을 맞았던 지역 수산업계. 가격 하락과 소비 심리 경직 등으로 어민들과 상인들의 불안감이 어느 해보다 컸습니다. 쓰다듬는 이 참 방사선으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이 죽을 입장이죠. 이처럼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역 수협의 위판액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목포 수협의 위판액이 사상 최초로 1,500억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까지 위판액은
1390억 요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가량 늘었고 지난 2010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새우젓과 화로 등 위판 품종을 다양화하고 외지 여선과 관내 여선의 차별을 두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위판액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선어에 치중했던 위판에 새우젓, 화로, 물김 등 품종을 다양화하여 신한 수협의 위판액도 지난해보다 10억 원가량 늘어나는 등 연말까지 1,070억 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여 방사능 파문 속에서 지역 수협들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검찰이 참여자치 21에서 고발한 갬코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참여자치 21의 변원섭 대표는 검찰이 갬코 사업에 대해 추가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와 배경 등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대표는 또 관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물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은행 민영화 전략에 대한 토론회에서 미래개발경영연구원의 김용구 원장은 경제적 가치와 비경제적 가치를 모두 포함했을 때 예금보험공사 체제에서 광주은행의 가치가 1이라면 타지역 금융기관에 인수됐을 때는 1.64, 지역에 환원될 때는 4.35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광주은행이 지역에 환원되더라도 지배구조가 나쁘면 가치 창출이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혁신학교와 희망교실 등에 대한 예산을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삭감한 데에 대해 전교조 광주시지부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시지부는 교육위원회 예산심의가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정치적 입장 세우기로 변질되면서 그 피해가 학교 현장과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까 걱정된다며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원회에서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 연합은 성명을 내고 혁신학교는 일반 학교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감사와 함께 철저하고 객관적인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폭락했던 배춧값이 김장철을 맞아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 지역 배추 10kg의 평균 도매 가격은 6,000원으로 한 달 전 3,000원 선에 비해 거의 2배가량 올랐습니다. 이는 태풍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 배춧값이 강세를 보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5 학예 유대회의 개폐회식 총감독 후보로 6명이 선정됐습니다. 유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대회 개폐회식 총감독 자문위원회는 최근 총감독 후보로 고성만 전주국제영어제 집행위원장, 박명성 신시컴퍼니 예술감독, 박윤모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 등 모두 6명을 조직위에 추천했습니다. 조직위는 이달 중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